자, 수렁피아비. 네, 뒤돌리기 잘 돌렸는데 대회전인데. 키스 빠졌고요. 짧게 라인 괜찮나요? 괜찮죠? 네. 1점. 이런 공을 침에 있어서는 스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먼 거리에 있는 공을 치면서 일목적구가 지금 단장 단으로 이동하죠. 네네.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단에서 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쯤에서 키스가 나게 될 텐데 이런 키스를 빼는 두께, 회전량, 뭐힘 조절 이런 것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협돌리기 대회전. 뭐 짧아지는 거니까. 아, 네. 네. 7대 3. 뭐 조금 전 옆돌리기는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지금도 어려웠던 배치죠. 네.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두꺼운 두께를 쓰지 못했고요. 회전력 조절이 굉장히 예민했던 배치인데 아주 침착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렵다고 느껴요. 네. 어차피 맞아야 할 곳은 노란 공의 옆변인데. 아, 그러네요. 네. 키스 빠졌고요. 좋습니다. 자, 차근차근 수렁피아비가 쫓아갑니다. 이게 앞서서 7대 1일 때만 하더라도 이거 1세트는 장혜리 선수가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대 4가 되니까 좀 분위기가 바뀐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균형의 추가 조금 맞춰지고 있고요. 이런 게 결국에는 뭐 실력이자 이 선수의 커리어를 증명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앞서갈 때잘 관리하고 추격하는 선수는 또 추격할 때또 희망을 잃지 않고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참 이게 말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렇죠. 옆돌리기인가요? 좋아요. 2점. 자, 수렁피아비 7대 5. 깔끔하게 득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렁피아비 옆돌리기 이야기죠. 키스를 빠지는 두툼한 두께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네, 도끼미스 나오면 바로 또 지금 키스는 잘 빠졌고요. 이것도 코너 비슷한 이것도 아, 네, 네, 득점 들어가면서 됐네요. 걸렸습니다. 5이닝 공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8대 6. 두께감 좋았죠. 첫 번째 쿠션에서 두껍게 빠지고 그 다음부터 밑에서 빠지고. 만약에 스쳐 지나갔더라도 장 쿠션을 맞고 이제 끄드름 현상으로 네. 득점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두께 컨트롤 보세요. 네. 완전 얇은 두께를 치면서 빨간 공의 밑에 쪽으로 키스를 빼줬고 힘이 공 진행 좋습니다. 되나요? 네. 됐습니다. 아, 잘 쳤네요. 이 배치는 사실 좀 걱정하면서 봤거든요. 힘볼 진로가 저 두께 미스 나면 이목조고 건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얇은 두께를 쳤어야 밑에서 빠질 네. 수 있었던 뭐 키스를 빠지는 각이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대 7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수롱피아비. 힘볼 옆돌리긴 치기 좀 어려웠던 건가요? 자세 그렇죠. 때문에 그런가요? 네, 자, 득점 잘 좋습니다. 쳤습니다. 3점. 8대 8 동점. 긴각에서 굉장히 긴각에 출발을 했고 내공도 억각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빗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뒤돌려치기를 전진성을 이용합니다. 오, 아, 멋진 좋아요. 공격 아. 나왔습니다. 9대 8 역전. 아, 이걸 역전시키네요. 장혜리가 묶여 있었고 수렁피아비는 역시 저 공타이닝이 좀 있었습니다만 딱 고삐가 풀리니까 역전까지 갑니다. 4연속 득점.
초반에 장혜리 선수의 4연속 득점이 나왔었는데 승부처에서 소롱 피아비의 4연속 득점이 더 좀 크게 느껴지네요. 자, 옆 돌리기. 됐어요. 네, 좀 불안했나요? 네. 5연속 득점. 아, 일목적구가 조금 가까이 붙긴 했는데 네. 그래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뭔데요? 네, 일목적구 배치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11대 8 역전에 성공한 자, 스롱 피아비 1세트를 따냈습니다. 자, 스롱 피아비 뱅크샷. 3뱅크가 걸렸어요. 아, 득점이 됐습니다. 장혜리 선수는 스롱피아비 선수를 한번 이겨본 경험도 있고 네. 많은 선수들 이번 대회에서도 챔피언을 두 명이나 꺾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실력이 있는 선수가 지금 뭔가 살짝의 이상이 온다 라는 거는 환경적으로 조금 변함이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김민아, 김세현 같은 엄청난 선수를 이제 꺾으면서 올라온 장혜리 선수이기 때문에 피아비를 못 꺾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스롱 피아비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또 한 번 뱅크샷. 이번에도 성공. 대단합니다. 네, 뱅뱅 연속 뱅크샷 성공. 지금 이번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방송 시합에서 배정이 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 방송 테이블에 오면 저 뒤쪽에서 경기를 하는 곳과는 환경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주변에서 보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고요. 본인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긴장감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빨간 볼 빗겨치기. 이번에도 성공. 정확합니다. 완전히 큐가 살아났어요. 자, 7대 0으로 앞서가는 스롱 피아비. 뒤로 돌려치기로 가나요? 예. 일목적구 두께는 자연스럽게 키스는 빠졌고 잘 쳤네요. 네,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입니다. 지금 추격을 허락하면서 수롱 피아비가 가슴 조마조마했을 텐데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3 쿠션으로 깔끔하게 성공해냈습니다. 대회전인가요? 앞돌리기 대회전. 키스 빠졌고요. 됐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스롱 피아비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1대 7. 추격을 허락하긴 했습니다만 2세트를 따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긴데요. 두께를 써서 옆돌리기인데요. 성공. 1점. 스롱피아비 선수는 침착하게 3세트 첫 이닝에서 첫 득점을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이 될 때 안 될 때 다 이유가 있어야 되고 선수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득점이 안 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왜 이런 오차가 있지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생기죠. 네. 본인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지금 당구 경기는 개인 코치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본인의 경기를 보면서 한 번쯤 다시금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성공. 자, 시원시원하게 득점하고 있는 수롱 피아비. 수롱 피아비의 경기는 이제 득점될 때 보면 정말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죠. 그렇죠. 자,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횡단샷. 회전력 억제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런 건 굉장히 난이도 있는 공격이었는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3대1로 앞서나가는 스롱피아비. 굉장히 많이 밀리는 각에서 당점의 위치를 잘 잡아냈죠. 네. 살짝 낮고 살짝 역회전이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각을 억제시켜서 횡단샷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그냥 내려가는 걸 잘 잡아놓는 아주 멋진 횡단샷. 자, 그리고 멀리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쳤을 때 이목적 코너 아래쪽 코너에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네. 좋죠. 네. 탄력감 아주 전달 잘했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득점 페이스가 좋은데 다음 배치가 좀 어렵게 섰나요? 표정이 썩 좋진 않네요. 예민한 두께입니다. 그렇죠. 잘 쳤어요. 날카롭게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3연속 득점 5대1로 앞서나가는 스롱피아비. 대회전 뱅크샷. 아, 맞았습니다. 이게 됐어요. 스롱피아비. 이건 큰데요. 그렇죠. 뱅크샷의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냈고요. 네. 흰 공을 먼저 맞추고 들어가는 대회전 뱅크샷이었는데 살짝의 키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도 얇게 맞았어야 되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는 대회전 뱅크샷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또 맞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와, 됐어요. 또 키스가 나면서. 이거는 우리 홍정민 해설위원이 만약에 지금 뱅크샷 시도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시도를 하겠어요? 원래 정석적인 루트는 뭐 짧게 흰 공의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더 길게 빨간 공 옆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제일 누가 봐도 아는 배치겠죠? 네. 이걸 직접 맞춰서 들어가는 확률을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아마. 근데 지금은 직접 맞고 또 행운이 따랐던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횡단. 아래쪽 내리는 횡단. 내려가나요? 되나요? 됐습니다. 정말 멋진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배치인데 네. 내공이 위로 올라가면서도 내려올 수 있는 건 당점의 위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상단 당점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당점을 조금 낮추고 재회전을 조금 준 상태에서 간결하고 빠른 임팩트를 준 거죠. 두껍게 이렇게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롱피아비. 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11대2 3세트를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3대0 장혜리의 돌풍을 또 잠재웠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자, 회전량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좀 강하게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죠. 짧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 네. 네. 자, 흰볼이 코너에 완전히 박혀있네요. 자, 일단 확률적으로 높은 공격을 성공을 시켰는데 자, 이 적구가 또 얇게 맞으면서 좀 코너에 들어갔습니다. 네, 원뱅크 걸어치기를 약간 좀 강하게 해서 대회전이 가능해요. 네. 네, 직접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죠. 대회전을 지금 시도를 한 건데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쳤을 때는 좀 이렇게 얇게 맞는 경우가 좀 꽤 있어요. 네. 네. 또 득점되고 난 이후에 배치가 또
아주 절묘하게 섞고요. 이게 요렇게 되기도 하는군요. 그럼요. 이렇게 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그냥 바로 맞았네. 네, 약간의 행운성으로 득점을 했지만 잘 쳤어요, 그래도. 네, 다음 공 배치도 무난합니다. 옆 돌리기. 네, 짧게 시도했어요. 성공. 4점. 지금 아, 출발이 4대 0에. 좋아요. 네. 행운의 득점까지 포함해서 네. 4득점째. 자, 지금 빨간 공이 짧게 맞으면서 당공 배치도 괜찮게 썼습니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도 가능하고요. 옆돌리기도 가능한데. 그렇죠. 이 배치는 원뱅크 넣어치기로 욕심을 부려도 되는 배치예요. 자, 너무 강하게만 치지 않는다면 득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네. 성공. 아, 이거 초반 러시 대단한데요. 자. 한번더 지금 오, 오나요? 또한 번. 아, 또 경건하게 저는 인났습니다.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 원뱅크 넣어치기 성공했는데 네. 또 원뱅크 넣어치기가 온 거죠? 자, 지금 대전을 뒤돌리기로 키스가 네. 있어요. 하지만 오! 네. 이런 어마어마한 행운이 또 따르는군요. 자, 분명히 지금 키스가 있었던 배치인데. 와. 자, 일단은 뭐 행운이 오늘 벌써 행운으로 석점이에요. 네. 뭐 끝이야?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어느 정도는 분리를 해서 좀 살짝 끌어놔야 되는 배치거든요. 자, 일단은 좀 끌어놨어요. 네, 진로 좋아요. 네, 잘 쳤네요. 됐습니다. 자, 피아비 선수의 첫 득점. 자,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 네, 지금 하단 당점으로 살짝 지금 끌어놨거든요. 자, 잘 쳤습니다. 네. 지금 뒤돌리기를 지금 시도하는데, 네, 네, 일단 이렇게 좀좀 짧거든요. 짧게 가죠. 네. 자, 끄덜음으로. 오우, 잘 쳤네요. 자, 지금 얇은 두께로 회전을 살려놨어요. 네. 잘 만들어냈어요. 네. 자, 한번더 뒤돌리기. 직접 시도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성공. 네. 차근차근 자, 따라가고 있는 수롱 피아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뒤돌리기 성공시켜 놨고, 자, 다음 공 배치도 옆돌리기 좋아요.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옆돌리기. 자, 일단은 1점을 득점을 해냈고요. 3점.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일단 퀴에 자신감도 붙고 점수가 11점제이기 때문에 역전도 가능합니다. 지금. 네, 다음 공 배치도 비껴치기가 괜찮아요. 자, 일접구 두께를 조금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얇은 키스가 있어요. 성공. 좋아요. 그렇죠. 스롱 선수가 이렇게 좀 무너질 스롱 선수가 아니죠. 두껍게 일접구를 사용하면서 내공에 좀 곡선을 만든 공격이었습니다. 두껍게 치면은 내공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빨간 공의 진로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자, 일단 잘 쳤어요. 네. 네. 성공. 자, 일단은 스롱 선수가 인내심으로 빨간 공을 좀안 건들면서 네. 공격을 다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방공 포지션도 괜찮아요. 아까 빨간 볼 붙어 있을 때 그거 건드리는 선수가 보통 당구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네. 이건 또 시합이기 때문에. 성공. 이렇게 되면 9대8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두점 남았어요. 지금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확률이 있죠. 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9대9 동점. 자, 3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수렁피아비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스롱피아비 선수의 이런 공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득점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네, 파고 들었는데. 자, 이거 너무 길면 안 되는데요. 득점 네, 좋아요. 됐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 자, 10대 10. 스롱피아비 선수. 자, 뒤돌리기 지금 대전을 시도하는데 흰 공을 좀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야 돼요, 일단. 자, 키스는 제거했어요. 갑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스롱피아비. 잘 쳤네요. 네, 아. 자, 하얀 공 오른쪽인데. 아,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자, 뱅크샷 성공. 아, 정말 회전량 조절이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방송 경기는 조명도 달라요. 네. 네. 자, 지금 힘을 좀 내야 됩니다. 언제 그렇습니다. 결승전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럼요. 네.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네, 강하게 치면 좀 유리합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네, 좋아요. 스롱피아비 성공. 네. 자, 피아비 선수가 7대2로 앞서 나갑니다. 이번 세트를 잡아내면 이제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 스롱피아비. 네. 자, 지금 뱅크샷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방정식을 여러 차례 풀어봤던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이런 네. 경험은 또꽤 많이 해봤습니다. 네, 경험해본 사람이 좀더 유리하긴 하지만, 네. 이번 때 김경자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옆돌리기. 네. 네, 좋네요. 확실히 스롱 선수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정확히 잘 알고 게임을 하네요. 네, 마지막까지 체력도 좀 되는 것 같고, 집중력을 잃지 않네요, 스롱피아비 선수. 아주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네. 피아비 선수가 자, 이번 세트 자, 일단 포인트. 키스는 빼냈고, 네, 자, 득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 자. 아, 거의 지금 벼랑 끝에 몰렸었던 수렁피아비 선수가 맞아요. 세트 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 강하게 코너까지 좀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네. 옆돌리기. 자, 지금. 네, 좋아요. 질러줬습니다. 득점됐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롱피아비. 이걸 또 수롱피아비가 만약에 뒤집는다고 하면 또 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결승까지 갈수 있어요. 그럼요. 와, 이거 득점되면 네, 득점되면 끝나요. 동점이죠. 네. 아, 동점입니다. 네. 아, 저도 지금 흥분해서. 네, 득점 됐어요. 자, 8대8 매치 포인트.
야, 두 선수가 지금 1점씩 남은 상황이 지금 몇 세트가 나옵니까? 아, 당구의 여신이 아직 결승 진출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스롱 피아비. 자, 이거 네, 직접 더블 쿠션이에요. 네. 장장 단으로. 자, 이거 득점! 와! 됐어! 스롱 피아비! 김경자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와, 정말 명승부네요. 뭐 과거에도 좋은 성적을 잘 냈지만 그때 이제 어떤 그 풍기는 포스가 자신감까지 풍기고 있어요. 확실히 이제 베테랑 느낌이 네. 들죠. 자, 직접 공략했던 공 수롱 선수의 득점. 아주 좋은 공. 네. 빨간 공은 빠질 틈이 보이질 않네요. 아, 뒤돌리기로 점수 연결합니다. 어느 정도 포지션 플레이도 된 공인데 지금 길이 두 갈래로 지금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길 갈 것이냐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길 갈 것이냐인데 네, 지금 길이라면 포쿠션으로 네. 설계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옆돌리기 선택. 아, 좋습니다. 아, 다음 공까지 또 열렸어요. 네, 연속 3점. 비욘드의 땅이 굳듯이 스롱 피아비 선수의 그 지금 스트로크를 보면 조금 더 안정감이 좀 느껴집니다. 아하. 빨간 공 왼쪽에 네, 정밀한 두께를 맞춰야죠. 얇아야 됩니다. 자, 섬세한 두께 공략 성공하면서 연속 4점. 단장장으로 네, 들어가면 수롱 피아비 선수에게도 흐름이 오죠. 아, 네. 우리 함께 따라갔던 수롱 선수. 다음 공 기가 막힙니다. 참 수롱 선수는 상대 선수 자신이 앞서 있더라도 항상 긴장이 되는 네. 그런 선수죠. 지금 두 선수가 딱히 뭐 좀 저조했다, 못 쳤다라고 할 장면은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임종수 선수가 옆돌리기를 이제 한번 실수한 적이 그거 말고는요. 옆돌리기 스롱 피아비 동점. 네. 아, 다시 또 다음 공 옆돌리기로 연결됐는데요. 부담돼요 지금. 아, 네. 자세를 한번 풀어봤던 수롱 선수. 길게 가려면 약간 두께를 써야 되고. 아, 네. 옆돌리기.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 오. 이거는 없는 공이었는데. 아, 네. 수롱 피아비 선수가 인사를 건넵니다. 역시 수롱 피아비 선수의 경기가 좀 잘 될 때 보면은 이런 장면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마치 한 시합에 뭐 어떤 행운 득점 한 서너 점은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네. 빨간 공이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나가도록 두께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반대쪽으로 보냈네요. 네. 빠른 속도를 썼기 때문에 좀 얇게 맞아도 짧은 각이 형성된 거죠. 바로 동점 만들어내는 수롱 피아비. 네, 에너지를 네. 네, 쏴주고 있어요. 옆돌리기
네. 스롱 선수 에너지를 전달 네. 받은 듯합니다. 당구 팬들이 늘 스롱 피아비 선수의 그 인생 스토리를 참 좋아하는 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응원도 또 많이 받죠. 아, 정말 어린 팬이 아주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당구를 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참에 뭐 입문했으면 좋겠네요. 당구를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자, 조금 부드럽게 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뀐 모습이죠. 좋아요.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5분의 브레이크는 그 흐름을 또 바꿔놓기도 하죠. 지금 쉽지 않은 배치죠. 다시 한번 스트로크로 또 오른쪽으로 꺾어서 5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초구와 좀 꽤 유사도가 있어요. 지금 자, 5 쿠션 이후 네. 득점 아, 저도 뭐 경기에 몰입하다 보니 몰랐는데 장타가 없었군요. 네, 두 선수가 네. 자, 일단 스롱 선수가 4점까지 왔습니다. 1세트에도 4점에서 한번 네. 걸렸단 말이에요. 2세트 역시 4점까지 기록이 됐고요. 자, 연속 4점 기록하면서 이제 하이런 노리고 있는 스롱. 원뱅크 대회전 노리나요? 이번엔 각을 잡았어요. 근데 아, 여기서 오. 아, 스롱 피아비 선수 한 4개째 럭키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게 또 뱅크샷 네. 행운의 득점입니다. 스롱 선수가 우승할 땐 항상 이런 행운의 득점이 여러 차례 네. 나와주거든요. 네, 스롱 피아비 선수도 지금 안 나오는 각을 나오게 하려고 회전을 지금 거의 주질 않았죠. 옆돌리기를 길게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아,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네. 제대로 구사됐습니다. 자, 3세트 분위기 반격에 나선 스롱 피아비. 옆돌리기 신경 쓸 게 많았는데 잘 만들어냈습니다. 세트 마무리까지 이제 성점 빨간 공 처리는 확실합니다. 네, 또 한 번 옆돌리기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좀 송태현 선수가 그래도 좀 특유의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번 3세트는 조금 빠른 시간에 네.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 나오는 내공을 노란 공이 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풀어냈네. 네. 자, 스롱 선수가 한 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한 점 남아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스롱 피아비. 아, 드디어 세트 포인트 기회 맞이합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공격하기 좋은 방향이 하나 있죠. 단장 단장. 네, 포쿠션 길이 있는데요. 뒤에 멀리 있는 공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가 딱 걸려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자, 멀리는 공 공략하는 네. 스롱 피아비 마무리까지 해냈습니다. 이번 세트도 아. 위험했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
네, 옆 돌리기. 네, 설계대로 그대로 5 쿠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수롱 선수의 첫 득점. 8이닝에서 나왔습니다. 길게 단장단을 가죠. 오, 정확하게 연속 득점까지. 지금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어린 당구 팬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원백크 넣어서 길게 가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걸어치기도 있는 배치긴 하죠. 네, 원백크로 네. 샷이 잘 된 것 같아요. 오, 힘있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도 또 모이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다시 수롱 선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세트 들어와서 임종수 선수가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상대 선수는 힘이 나죠. 그리고 에너지는 뭐 항상 충분한 수롱 피아비 선수 아닙니까? 한 번 더. 뱅크샷. 아, 이제 들어가네요. 네. 네,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수롱 피아비. 원뱅크로 지금 이어진 것 같아요. 오. 네, 오늘 참 안 들어갔던 3뱅크인데. 네. 또 한 번 뱅크샷을 노립니다. 문제는 노란 공이 어디로 가느냐죠. 아, 들어갔어요. 이거 자, 3 뱅크 이후에 또 원 뱅크까지 네, 이어지면서 연속 8점. 4세트는 수롱 선수가 분위기를 제압합니다. 아, 이것도 아, 네, 그렇죠. 충돌 이후에 네. 마찬가지로 5. 깊은 코너 조심해야죠. 오, 와, 맞았어요. 아, 지금은 뭐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지금 럭키. 네, 이제 임종수 선수도 네, 아, 오늘 수롱 비합이 정말 운이 좋다 그런 미소 같아요. 정말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네, 행운의 득점. 또 한 번 나오면서 수롱 피아비는 세트 포인트. 단장단 아주 좋은 길입니다. 충돌도 지금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위치고요. 결국 수롱 선수가 4세트를 마무리합니다. 뱅크샷도 지금 네, 괜찮은 배치죠. 두 뱅크 아주 좋은 네, 길. 아, 네. 수롱 선수의 뱅크샷. 놓쳐서는 지금 안 될 네, 그런 배치 중에 하나였죠. 11이닝 수롱 피아비 뱅크샷. 아직도 몰라요. 결국 한 번 들어가네요. 와, 이렇게 들어가네요.
대개 쓰리뱅크가 오늘 수롱피아비 선수는 전부 이렇게 짧게 빠져나갑니다. 빨간 공의 방해를 피하면서 득점이 돼야 돼요. 네. 달아나는 수롱피아비. 5세트도 역시 10이닝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뺄 떠나서 두 선수 참 답답할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그 분명히 그 기량이 있는데 그 기량 발휘를 제대로 못할 때 제일 네. 답답하죠. 옆돌기 좋아요. 손대 선수는 이제는 뭐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워낙에 임종 선수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 공만 정확하게만 치면 되겠다라는 생각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서 조금씩 더 몰입하는 모습이죠. 네. 5세트. 오늘 또 뭐 공의 운도 굉장하죠. 공이 아, 대단해요. 네. 빗나가면 또 네. 다른 방법으로 공을 또 쫓아다니고 의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맞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네. 와, 이런 뱅크샷은 처음 보는데요. 이건 이렇게 절대 보고 친 게 아니죠. 네. 와, 정말 엄청난 행운이 스롱피아비 선수 쪽으로 따라주고 있습니다. 아, 네. 와, 이거 무슨 샷인가요? 스롱피아비 세트 포인트. 중간에서 노란 공의 방해만 없으면 뭐 괜찮은 배치 같은데 어우, 이걸 직접 노린다. 와, 와 들어갑니다.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완벽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와, 경기가 스롱피아비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네. 원백크 성공하는 스롱. 드디어 추격이 시작되네요. 2점짜리 득점으로 6세트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 걸어서 가야죠. 지금도 회전을 다 주고 걸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을 주되 조금만 주고 충분한 두께를 맞추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네. 스롱. 아, 또 분위기를 끌어올리네요. 이런 뱅크샷 처리하는 거 보면 스롱피아비 선수가 뭐 팀리그를 4시즌을 뛰면서 네. 그 참 많은 그런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세밀한 그런 방법까지도 전부 다 해내고 있어요. 한 점 차. 강력한 스핀 걸려있죠. 자, 스롱피아비 무시무시한 득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타 기록하면서 5대5 동점. 우승을 하면서 또 퍼펙트 큐로 우승할 수도 있는 그 확률도 지금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집중력이 되살아난 모습인데요. 네. 틈 사이만 아니면 되는데요. 아, 네, 점수 계속 이어집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참 뒷심이 강한 게 여섯 번 우승을 했던 가운데 다섯 번이 보니까 4대3 풀세트 네. 우승이었어요. 끝까지 뭐 물러서질 않죠. 반면 임정숙 선수는 결승에서 7세트까지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네.
이길 때는 좀 쉽게 이기는 선수죠. 네. 짧은 쪽으로. 아, 들어갔고 네. 공이 또 심상치 않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김연아. 네. 처음엔 캄보디아의 박세리였는데. 아, 네. 그렇죠. 뭐 또 처음 뭔가 개척을 한 네. 느낌이 있었죠. 캄보디아 스포츠계에서 여성이 그렇게 스포츠로 성공한 사례가 에, 거의 뭐 드물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내공을 빠르게 진행을 시켰는데요. 아주 짧게도 있는데요, 이거. 와, 아, 네. 점점 더. 인사 많이 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좁혀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인사 몇 차례 했을까요? 한 뭐 8번 이상 한 것 같은데. 아, 이제 네. 좀 인사 받아주는 것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석점 남아 있습니다. 짧게 다 잘 쳤습니다 지금. 대역전 드라마 역전 우승까지 이제 단 2점. 대회전 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선수인데 짧아지는 걸 이제 어떻게 되나 봐야죠. 들어가네요. 야, 네, 끝까지 공을 쭉 길게 네. 펴주면서 해줍니다. 자, 스롱피아비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입니다. 네. 마무리 해내는 스롱피아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자, 엄청난 역전 드라마였어요. 일단은 뭐 임종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가긴 했지만 그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컸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되고 마른 거죠. 네, 자, 스롱피아비 선수가 웰뱅 여왕을 꺾고 네. 새로운 웰뱅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